말만한 내놈자가 묻혔다 하드코어 기세님 드랜드 수다맨들 17번째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요호! 수다맨들 각자의 코너가 있지요. 지난주까지 2주간 남배우 그땐 그렇지 함께했던 이 박사는 본인이 고사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남배우 사실 굉장히 쫄아 있었는데 이 박사가 코너를 뺏어갈까봐. 예. 다행이에요. 저는 이 박사와 콜라보를 생각했습니다. 콜라보. 예. 박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부르죠. 그렇죠. 안 온대잖아. 체육 때문에. 근데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요. 진짜 못됐어. 누가 봐도 이 작가 때문에 안 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네. 이 박사의 의견은 페이스북에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진 씨. 아, 페이스북 얘기 좀 하지 마. 정영진은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나온 거야? 아, 정영진 씨는 불금쇼 멤버인데 여기를 왜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작가는 개볼링 멤버인데. 아, 이 박사는. 네. 야, 내가 이제 체육의식을 어떻게 받아칠까 딱 봤는데 체육도 안 되는구나. 아. 받아칠 수가 없구나. 아. 이거는 예. 주먹으로 받아칠 수가 없어. 받아칠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찌라시인가 그 형님 말고는 받아칠 사람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네. 받아치면 어른 공경이 안 되는 거야. 찌라시 잘 받아치더라고. 근데 아, 대부분 팩트 체크해보면 대부분 틀려. 대부분 틀려요. 굉장히 크로스 체크 안 돼 그거는. 그래. 뭐 참 신기해. 전두환 뭐 내 그 빙의 인터뷰였는데 임기 8년 동안에 오고하고 인기가 8년이야. 그따위 말씀은 전두환이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아니 그 애정이 있어서 저도 들어봤는데 그 찌라신가 그분은 네. 살면서 그 변성기가 안 왔나봐요. 목소리 가늘지. 뭐지? 애기 목소리더라고. 애기 목소리인데 몸집은 네. 그 외모, 외모는 내랑 비슷해 생겼어. 어, 저희보다 훨씬 살이 쪘지. 저랑 비슷해 생겼어요. 아니 송 작가 페이스북 해요? 아, 왜, 왜. 아, 변성기 왔었죠. 네. 아, 이사성기 왔죠. 잘생겼더라. 네. 되게 잘생겼더라. 네.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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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겠어요. 네. 그 안 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하긴 해? 하긴 하는 것 같아. 뜨끔하다, 또. 뜨끔하다, 네. 난 또. 아, 하더라고. 송작가 써주세요. 방송 살리려면. 사시남지 살리려면 써주세요. 세 장이 쓸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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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이번에는 그러면 송작가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 작가 명색 작가인데 생각보다 잘 쓰겠지. 오, 아동 문학가야. 그러니까.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그게 대상 탔는 거야, 대상.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와.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김수환무. 가보기야,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아리아리 세브리깡. 자, 남배우의 그땐 그랬지! 남배우의 그땐 그랬지? 네, 그땐 그랬지. 오늘 뭔 주제예요? 오늘은 최욱 씨가 근거 없이 제안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욱 씨에게 상당한 의존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제가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으로 최욱이 수다맨에서 17회 방송하는 동안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길래. 말도 그것도 안 돼. 뭘 말도 안 돼. 그것도 지코노도 아닌데. 지코노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번 엿먹어봐라. 아니 최욱이가 저렇게 전향적인 자세면은 내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아니 꼼수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볼 땐 입거리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 아니 자기가 하자 그랬으니까 뭐가 있겠지. 아니야 왜 그래요. 이 박사도 웃겠다. 이참에 남배우를 몰아내자. 이런 전략이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형님 그 다음 주에 혹시 하실 거 없으면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제안했잖아 그래. 한마디 그냥 또 던진 건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보니까. 아니 그래 받아들인 거야. 제작자가 받아들인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그리고 제일 내용은 있었어 그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 뭐죠 근데 오늘? 그럼 박편이 제일 좋아할 거야. 내가 저는 다 알아요 이거. 다 안다니까. 자 추억의 네. 상표로 갑니다. 상표. 지금은 없어집니까? 아. 없어지거나 그나? 아주 소멸되어 가는. 네. 좋은 거 맞습니다. 그 요거 나이가 딱 나오거든. 중고등학교 시절에 요 네. 나이 나온다. 아 진짜 5세대에서 엄청 이게 계급이거든요. 5세대가 뭡니까? 5세대에서 요요요 패션. 요거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네. 요즘 이제 뉴스에서도 네. 뭐 등골 브레이크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깨스. 게스. 아, 게스 정도 입어줘야지. 게스. 국방부. 마리떼스와 프랑스바 조보. 야, 이거. 이득거루, 이득거루. 아, 이득거루, 그렇지. 아니, 이게 그. 야, 나 모르겠다. 이게 역사적 순서가 있는데. 형이 뱅뱅 이런 거 했잖아, 뱅뱅. 도다시 이런 거 안 했나? 브렌타노. 아니, 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흔히 제일 좋아하는 여성이 뭡니까? 164cm 긴 생머리 여교사가 남자한테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거든. 예, 예. 통상적으로. 예. 그때 우리는 뭐냐면 상표.
조다시 청바지에 조다시. 나이키 신신은 여학생을 무조건 쫓아가야 돼. 조다시. 아, 조다시. 슈퍼카입니다, 이거. 로망이지, 로망. 그 앞, 뭐, 앞쪽을 못 봐서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 우리는 못 따라갔네. 청바지 엉덩이 중앙에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게스. 예. 아, 근데 지금 최욱이 얘기한 건 이런 거야. 사실, 우리 조금,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네. 브렌타노, 그렇지. 언더우드, 그렇지. 헌트. 헌트. 그렇지. 이걸 입었다고. 이랜드, 이랜드. 이랜드 조금 늦게 왔어. 네. 그렇지. 이랜드 조금. 다 이제 이랜드 그룹이잖아. 아,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지. 티피코시. 뭐 이런 거. 티피코시. 티피코시 조금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소피셜 광고. 맞아, 맞아. 그런데 그때 좀 있는 집 애들은. 맞아, 맞아. 게스. 게스. 아, 게스. 또 인터크루. 인터크루. 아, 인터크루가 또 짝퉁이 있어가지고요. 아, 인터크루는 약간 뒤입니다. 약간 뒤에요? 인터크루는 네. 그래도 굉장히 고급이야. 아주 비싸요. 아, 비싸지, 그러면. 네. 비싸. 짝퉁 많았다니까?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네. 범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크루는 이제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갑자기 유행을 해버렸어요. 아. 근데, 그거를 정품을 사려면 너무 비싼 거야. 비싸지. 그래서 비싸지. 부산에 제가 울산 살았는데 아. 부산에 국제시장까지 가야 돼요. 많이 갔네. 아. 가면은 짝퉁을 파는데 네. 짝퉁을 사오면 이 나쁜 놈들이 검사를 해요. 얘가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이 정품인지 이게 짝퉁인지 검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친구들이 네. 그 검사 기법이 안에 그 택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위에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짝퉁은 그게 안 달려 있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에서 달고 집에서 혼자 내가 바느질한 기억이 있어. 아빠 도장 찍고 야 그럼 내 자신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촬영하더라고. 그 슬프지. 대소스가 나들어가는 거야. 슬펐어. 그리고 네. 반에서 보면 그걸 아유. 꼭 검사는 굉장히 누가 국가기관 해준 거 아닌데 네. 공인된 듯한 그런 새끼들이 있어. 있어 이 새끼들. 그 새끼가 얘기 안 해주면 아웃이야. 나이키 신고 갔는데도 이 새끼 아. 나이스 신고 왔군. 아웃되는 거 아니야. 그 정말 공신력 대단한 거 있어.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거 많이 입었어요. 아니야 있는 집 자식이니까. 리바이스 이하로는 안 입었어요. 리바이스도 비싸. 리바이스. 나는 핀토스 이따운 거 안 입었어요. 아, 핀토스. 청보. 아 핀토스 핀토스. 핀토스. 아 야구단도 힘들었잖아. 핀토스 입었지. 야 신발 같은 거를 보면 지금 나이스 얘기 나오는데 나이키 상표에 동그라미 치는 게 나이스잖아요. 신발도 이게 되게 나이키를 신는 애들이 저희 반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한 5년 전 기억으로도 그때는 타이거지. 나이키가 뭐 타이거. 타이거도 있지. 타이거 나이스가 컵 아닙니까? 슬픈 표정 하지마. 타이거가 있잖아. 타이거가 있잖아. 나이키가 그때 뭐 가격으로도 한 3, 4만 원. 나이키를 한번 사잖아요. 살 수가 없어 3, 4만 원. 아니 그 사게 되면 그거 다 떨어질까 그걸 신어요. 그렇지. 네. 아이 새끼 옷에 반응 좋아하는데 갑자기 신발을 쳐들어가고 다 깨고 티피코시. 일단 바지 입고 티피코시. 옷에 대해서 그럼 한 번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네, 옷을 입고 신발을. 조금 전에 좋아, 이제 좋아, 뭐 인터크루 그리고 뭐 닉스. 닉스, 아, 닉스, 아, 닉스, 아, 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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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스. 이거는 이제 초고가입니다. 닉스, 닉스. 아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닉스, 닉스. 그리고 아까 마르떼 나왔잖아요. 프랑스 저버. 저버. 네. 그 이름도 외우기도 어려운 거죠. 저버. 그건 모르겠어. 여기 앞에 앞에 점표가 딱 나와요. 그거는. 앞에 접어야 돼? 이제 그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도시적인. 아, 도회적인. 트렌디한 애들이 이런 걸 입었고, 또 전혀 다른 부류의 고가의 상품들을 입는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건달 부류들. 아. 요런 애들이 이제 울씨. 어린애들이 골프회를 입고 다니네요. 잭 니콜스. 잭 니콜라우스. 잭 니콜라우스. 아놀드 파마. 그래. 슈페리오. 야. 슈페리오, 맞아. 얘네는 골프채 구경도 못한 애들인데.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골프 옷에 골프화를 입고 다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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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허리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아니, 맞아, 맞아. 배꼽. 배바지도 아니고 뭐야. 맞아, 맞아. 네. 꼬치돌 다. 맞아, 맞아. 아니, 물어보면. 어? 잭 니콜슨도 모르는 새끼가 몰라요. 잭 니클라우스 채 있고 네. 뭐냐면 그 골프회원지 뭔지도 몰라. 몰라, 몰라. 얘네들. 네. 야 카라지기지 않냐 네. 이거. 몰라. 아, 그거 입고 얘네들 축구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실. 그냥 난리고 입은 놈들. 그 골프회죠. 그 잭 니클라우스나 저 아놀드 파마는 그래도 좀 잘 모르는 애들이 먹고 나는 걔들이랑 같이 올리기 싫다는 또 슈페리 쪽. 아 슈페리 비싼 거. 나는 그거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 예,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훗날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뭐 노스페이스 입던 것보다 더 비쌌죠. 더 품격 있는. 예.
어린애들이 골프웨어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네. 기억나 그래.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네. 나눠져 있었죠. 아. 기지바지 입고 그랬다고. 그 기지바지 하나요? 기지바지 수준말이가 그게? 네. 아, 골프웨어니까. 골프 위에 이제 하얀색 골프웨어, 잭니 칼라우스 이런 거 입으면서 밑에는 기지바지 내라 입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기지바지 내라 입는데 그 기지바지가, 기지바지는 골프웨어가 아니야. 아니죠. 그것까지 어. 비싸서 못 사. 어. 위에 티만. 티만 사는 네. 거야. 곰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그것만 사는 거지. 맞아. 그리고 반팔인데 가을까지 계속 입어야 돼. 맞아. 추워도 그냥 끝까지 입어야 돼. 아, 진짜 맞아요. 꽃이 힘들다니까. 그 가오가 어딘데. 가오지. 그러고 이제 가오지, 요 부류에도 못 끼는. 아, 예. 이제 그 트렌디하고 도시적인데 끼고 싶으나, 여기에는 못 끼는데, 그래도 좀 패션에 대해서 감각 있는 아이들은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 아, 안전지대. 네. 안전지대 비슷한 거였는데. 아, 그거는 그 약간 좀 쌉니까? 중저가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또 패션을. 그 더 밑에 애들은 그러면 티피콧이 이런 건가? 어, 언더우드. 헌트, 헌트 이런 거? 네. 어. 티피콧이 언더우드. 행텐. 네, 브랜타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수지오 발렌테 이런 것도 그 있잖아. 에드윈도 있잖아, 에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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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윈 내 많이 입었다. 그래요. 에드윈이 저가 상품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일본을 갔는데. 비싸지. 에드윈을 많이 입어. 청바지를. 야, 씨, 우리나라 에드윈이 많이 발전했네. 일본에 수출도 하고. 다른, 다른 거야. 아. 존나 비싸요. 에드윈 청바지가. 한국에 수출한 거 맞는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아닌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데 아니더라고. 아, 동명이품이군요. 다른 에드윈이구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혹시 아나 지금도 있는데 원아동복이라고. 부르댕 원 원아동복 김민지 김민재 아, 김민재 와, 김민재 진짜 비쌌어. 김민재 내가 작아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 원아동복 특대를 입었거든. 굉장히 잘 어울렸어 그게. 그래서 그 아동복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김민재 아동복. 김민재 아동복. 우리 형이 맞아. 그 하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채훈 기자님. 아, 아이, 그 얘기 하지 아이, 마세요. 가족은 건드리지 네. 마라. 네. 그 채훈 본... 만화가님, 예. 네. 어디 알아? 알지. 근데 아까 저 이제 합쳐지면서 1핸드 그룹이 됐잖아. 중저가 이제 1핸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핸드 그룹이 중국에 한 20년 전에 진출했어요. 나갔죠. 어. 네.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20년 지났는데 그때 매출이 25억이었대. 근데 1핸드 네. 그룹이 중국에서 지금 2조 5천억. 1000배.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중국에서. 오. 그리고 10대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다. 아니 우리도 언더우드 많이 입었어. 어, 그러니까 중학교 우리 쪽에는 약간 짜친다 이래갖고 좀 퇴출된. 짜친다. 어, 짜친다. 퇴출되고. 그다음에 짜친다. 이적이요. 이름에 해설판이 따로 나가야 돼요. 짜친다는 좀 쪼달린다. 그렇지. 짜친다. 짜친다.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걸 왜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아, 짜친해 진짜 형님 보이잖아. 그러면은 그 정말 짜친다 진짜. 국민정음처럼 있잖아. 수담엔 해외본을 내가 따로 발표할 때. 내 언더우드가 광고가 좀 세련되게 나왔어. 근데 그거 제일 웃긴 게 뭐더라. 스코필드 알고 뭐지. 그 중에 브랜드 브랜드 중에 한 개 있잖아. 이랜드 중에 정장. 정장 브랜드가 있어. 아 있는데 까먹었다. 있는데 하나 있는 아, 이름 간단한데 그게 중국에서 대졸 초임이 한 35만원 한대. 70만원 한대 정장이. 그러니까 외국 유명 브랜드하고 맞짱. 이랜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이랜드가 나쁜 기업 아닙니까? 별로 좋은 기업 아니지. 네. 근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실 그 했더라고. 이랜드라는 게 일회 앞에서 조그만 점프에서 그렇지, 그렇지. 시작한 걸로 아는데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던데. 많이 오르셨죠. 네. 그죠. 그 교잖아 또 교. 네. 네. 그래서 뭐 직원들도 개신교 신장 뽑는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정장 요즘은 그래. 없은 SS 패션. 아, 유명하지. 제일 모직. 네. 네. SS 패션. 그럼. 네. 그게 삼성이지? 삼성이지. 아, 우리가 SS. 제일 먼저 정장을 접하는 게 졸업식 때 아닙니까? 졸업식 때. 졸업식 때. 아,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SS 저. 못 입어. 제일 먼저 아, 비싸. 아, 그래요? 그럼. 네. 제일 먼저 비싸고. 뭐 입었어요, 졸업식 때. 난 반도 패션 입은 것 같은데. 반도 패션도 괜찮아. 반도는 LG, RG. 나 인디안 입은 것 같은데. 아, 인디안. 인디안. 그때는 계속 그 노안이었네. 지금도 인디안 입잖아. 인디안은 원래 40, 50대가 입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버지 거, 아버지 거.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맨날 아버지 인디안 거만 사줘. 아버지 거. 전국 사람이 인디안인 줄 알았어. 저는 진짜 센 거 입었어요. 뭐 입었어? 뭐 입었어? 코모도. 아, 꼬모도, 꼬모도, 꼬모도 비싸다. 대학 때 꼬모도. 신발은 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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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이만한 거, 장지가 이만한 거. 입고 갔는데 애들이 술렁술렁 했습니다. 옷은 진짜 있는 집이네. 아니, 꼬모도는 조금 정장이 날씬하게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날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꼬모도. 어릴 때부터 지금도 아마 중재는 할 겁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꼬모도. 꼬모도 있어, 꼬모도.
중장독이 많았죠. 그래, 그럼 옷 말고. 옷 말고 신발로 이제 갑시다. 신발로 좀 갑시다. 중간에 약간 반스가 있었죠. 예. 네. 반스? 반스? 반스, 제임스 딘 한번 입어주면 폼 나고. 제임스 딘. 네, 그러다 주병진 씨가 이제. 원래는 반스는 쌍방울이었지. 그치. 백양과 쌍방울 양대 싸움. 그렇지. 백양과 쌍방울의 완벽한. 네. 누가 승리했죠? 쌍방울. 독점. 쌍방울이 이겼다고 봐야죠. 네. 독점이었는데 거기 제임스 딘이 쑥 들어왔죠. 그렇지. 엄청난 그 히트를 치고. 그때 500억까지 했나고 굉장히 그렇게 엄청났죠. 나중에 헌트도 반스 만들었어요. 헌트. 아 헌트도 만들었.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아. 주병진 씨가 몰락 해버렸죠. 우리 그때 아까 얘기한 그 좀 끌렁끌렁 애들이 골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사리바다가 유행했다고. 아 사리바다. 또 저 반스. 해레본 나간다. 그 박스 팬티. 어, 박스. 네. 사각 팬티. 사각 팬티. 사리바다가 뭐야? 나는 이거 처음 들어봐. 사리바다를 모른다. 나도 몰라요. 지금 사리바다 입고 있는데. 야. 사리바다가 뭐야? 사리바다를. 사각 팬티 사리바다. 그 어디 무슨 말이에요? 몰라, 우리 그렇게 말했어. 일본 말이 아닐까? 사리바다는 나 진짜 처음 사리바다, 들어봤어. 사리바다. 사리바다라 그랬어요. 사리바다는 당연하게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땐 다 거의 다 삼각 반스 입는데. 그렇지. 이 골프를 입으면서 사각을 입어야. 사각을 입어야 이제 어른으로 가오가 된다. 그래요. 뭐 브랄도 시원하고 그렇다고. 방송을 선정적으로 합니까? 아, 진짜 그랬다니까. 쌍방울이 시원하다니까. 그런 사리마다 많이 입었죠. 사리마다는 그 안에 쌍방울도 시원해. 그 브랜드 말고. 미안해 인마. 아 경상도 남도는 안 쓰나 보다. 아니 이상한 사각 팬티를 뭐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삼각 팬티죠. 뭐, 사각 팬티. 사각 팬티. 사리마다 그러잖아. 난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 어. 트렁크라 그랬어? 뭐 사각 팬티 또는 트렁크. 아. 트렁크 팬티. 뭐 업섭이잖아. 업섭이. 사리마다가 더 업섭이지 씨. 아니 사리마다 표준말인데. 뭔가 참 뭐 업섭이잖아. 아니 사리바다는 검색해도 안 나와. 사리마다라니까. 마다. 아, 사리마다. 사리마다. 바다는 무슨 바다. 바다는 무슨. 그거 뭐 화낼 일입니까. 뭐 대단한 단어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다 아는데 혼자. 스님들 돌아가시면 나오는 사리가 많은 그래. 사리바다야. 야 뭐 이거. 아 이게 찾아보니까. 일본어고 일본어 팬티 맞죠? 사루마다 사루마타 맞네 내 말이 맞네 다 일본말 쓰고 있네 맨날 아니 경상북도는 거의 일본이네 일본이야 거의 야 대단하네 이 사람들 사루마타 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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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노래 마지막에 항상 사리마다 넣어서 했는데 사리마다 예 맞아 그거는 나 모르겠다 노래할 때도 그랬나 뭐 그런 거 아니 진짜 거의 이계국어야 여러분은 아니 우리가 뭐 이런 흉노설도 있지만 외국도 아니 키가 뒤에 많이 섞였어. 허밍으로 끝나는 노래들은 앞에다 사리마다 넣고 야 진짜 사리마다가 있네 있어 찾아보니까 아니 이게 저 청취자 자기주도 학습형 프로그램 아니야 코너 아니야 자 신발 들어가죠 자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신발 신어봅시다 신발 저는 어릴 때 그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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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티스 맞아요. 그 괜찮았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티스? 왜 국제 그 스펙스랑 같은 회사인데 아, 아티스 어. 아티스 아티즈 아티스 까미트 예 까미로 아니 아닌데 까발로 아 까미트는 슈퍼 까미트 슈퍼 까미트 까발로가 있었고요. 까발로 타이거 많이 신었고 타이거 있었고. 그리고 이게 월드컵이 있고 프로 월드컵이 있어요. 있어요. 어, 프로 월드컵이 훨씬 비싸요. 더 좋은 게 프로 월드컵이고 또 스펙스가 있고 프로 스펙스가 있어요. 그렇지. 아 그래요? 어? 프로가 들어가면 더 비싸 항상. 스펙스는 줄이 없어. 아니 그 한 개야. 아, 한 개. 한 개. 근데 프로 스펙스는 두 줄로 딱 돼 있어. 네. 아~ 그다음에 아디다스나 뭐 아따디스나 이게 아류는 세 개. 졸라 진짜 자존심 상한다. 프로 스펙스 앞에 스펙스는 아이고 그러면 그게 값이 따르지 아니 그게 짝퉁이에요 아니 같은 회사에 나오는 거야 아, 같은 회사인데 학급이 아, 학급형 프리미엄형 학급 아. 이런 거지 군대로 치면 2등병 1등병 좀 짝대기 하나 아, 짝대기 두 개 자립상해 그럼 아디다스 이런 거 하면 짝대기 세 개잖아 그렇죠 그럼 상병 그럼 그 외제고 어, 외제지만 그러니까 상병 급이 다른 거야 국제 상사에서 아티스트 만들고 스펙스 만든 거 나서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프로 스펙스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 스펙스가 88 올림픽 그 공식 업체였어요. 맞아. 그리고 뭐 복싱 선수도 다 프로 스펙스 신고 이랬다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어. 자존심 엄청 상해. 스펙스 겨우상 신고 갔는데 어. 친구 프로 스펙스 딱 신고 있으면 와 눈물 난다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 왜 뭐 도쿄 올림픽 해가지고 무슨 뭐 미즈노라든가 아디다스가 한 거 했고 뭐 독일 올림픽 해가지고 아디다스 했고 우리도 뭐 프로 스펙스 세계 상표 띄우자 이렇게 해서 이 한국 상표 프로 스펙스 했는데 했지. 실패했지 뭐. 근데 그때는 많이 팔렸죠. 프로 스펙스하고 그나마 동급은 아니죠. 우리 뭐 나름의 좀 뭐 그 민족적 자긍심도 있었고 그게
나이키하고 나름 나이키. 나름 라이벌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었던 나름. 그리고 뭐 국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프로스펙스 신고. 맞아 맞아. 아니, 그때는 비슷해? 국산품 애용이 많이 그게 때문에. 많이 있었어.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부산 이쪽을 중심으로 우리 발을 대고 없었어요. 프로스펙스 다 없었나? 국제적으로 아, 지금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국제적으로 부도 나고 뭐 이러면서 신발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프리미엄 시즈로 이제 최근에는 신기술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프로스펙스 또 그 뭐라 그래? 국뽕 광고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국뽕을 많이 했어. 지금도 파네.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어쩌고저쩌고. 유한순 누나 막 이런. 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지금도 파네. 그런 거 많이 했어. 판다니까 지금도. 르카프도 이거 우리나라 건가? 르카프 우리나라 맞을걸? 우리나라 맞을 거야. 화승 화승 아니야. 화승. 이거 이 광고할 때. 맞아 맞아. 국뽕 그래. 광고도 많았어요. 네. 우리는 외제가 푸마 이런 게 있어서 푸마로 들어봤나? 푸마 있지. 푸마는 푸마. 조금 늦게 나왔지. 아 지금도 있죠. 거기지. 파나 그런가? 아니, 그 말씀 그렇게 지나치게 하세요. 아니, 나 내가 샀던 제일 비싼 게 푸마였거든. 신발. 신발. 아, 빨간색 푸마. 푸마를 어머니가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하여튼 파란색 푸마가 돼야 되는데. 파마 산 거 아니야? 빨간색 푸마를 사가지고, 그거를 한 5년? 발 째질 때까지 신는 기억이 나거든요. 신발 째질겠지? 발 째질. 아, 신발 째질 때까지. 발 째질만. 뭐야, 웬만하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생각나. 나는 나이키도 한번 못 신어봤고. 나도 못 신었어. 푸마가 내가 신었던 가장 비싼. 그것도 싼 건데도 비싼 외제. 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이키 그 푸른색 바탕에 그거 신고 단색으로? 조다시 그 긴 생머리. 궁디. 그 로망을 끝내 쫓다가 3년간. 그래서 내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 진짜? 그런 추억이 있지. 추억이 있지. 슬픔. 그 상표에 대한 슬픔이 있어. 저는 비싼 신발 리복 펌프. 리복. 난리 났었어요. 리복 비싸잖아. 비싸지. 리복 비싸. 그거 친구가 신고 오잖아요. 그 펌프 한번 하려면 줄 서야 돼요. 줄 서가 다 신고 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농구화. 얘가 농구화? 농구화. 맞아. 농구화. 농구화 열풍이 한번 불면서 농구화가 너무 비쌌어요. 비싸지. 예. 그러니까 요즘 지금 뭐 나이키 조단 같은 그런 거. 막 에어 막. 아니 요즘 같은 게 아니라 그때 조단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발목까지 있는 운동화인데 쫙 좋아주는 거지, 펌프 누르면. 맞지? 리복 펌프. 그러니까, 운동화에 이제 쇼바가 있다. 그렇지. 쇼바 치죠. 근데 내가 그거를 굉장히 그 엄마를 쫄라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그런 거 있잖아. 신발 새거 신고 오면 발로 바른. 모대. 존나 짜증나네. 모대 바른다, 이거. 그래, 그렇지. 못하지. 모대가리 있어. 모대가리도 안 사나? 모대가리 또 모른다. 말이 다 안 돼! 검색해. 모대가리 발른다 가잖아. 어디로 가리? 일종의 모대가리는 일종의 다구리와 비슷한 모대가리 찾아본다. 없어 가만 안 둔다. 모대 발른데. 그 뭔데 그게 모대가리가? 일종의 뭐 다구리에 신상품에 대해서 질 잘 들게 하려고 그렇게 밟아줘 안 다친다 뭐 있다고 지신 밟기 뭐 이런 거야. 근데 그건 개코 말도 안 되고 그냥 질투나니까 바른 거거든. 시샘이지. 짜증 존나 냈어. 침 뱉고 이러다가. 싸운 적도 있어. 싸우지. 모대 발른데. 정세계가 막 화내가지고. 가래로 해가지고 뱉던 거야. 그 더러워 신발 벗어가 얼굴 치고 싸우고 난리 난 적 기억이 나요. 진짜 열받아가 막 의자 날라가고. 모대가.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아니 뭐 아까 청와대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모대가리 야 이거 찾아보니 모대가리 없는데 모대가리 귀뚜라미 나오는데 박근혜가 그걸 따지면 뭐 우리한테 모대가리 당한 거지 뭐 당한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체육원 비싼 거 살 때 쫄랐나요 엄마 아빠한테? 아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뭐가 제일 비싼 게 졸라서 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이유가 근데 저는 그 형만 그랬어요? 당시 아니 고모가 잘 사셨어요. 그래 서울이었는데 이제 방학 때 올라오면 고모가 아, 사줘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아, 그런 친척들 한 분씩 계셔. 네, 그때 입었던 게 개스입니다. 위에 흰색에다 그냥 개스 아주 그냥 심플한 거 있죠. 그거 폼 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몇 년을 입었던 걸로 기억해. 그거 딱 하나를. 좋은 거니까. 예. 네. 근데 그거 입을 때마다 너무 막 기분이 프라이더.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는 개스. 헌트 남방 가지고 몇 년 있고. TP코시 그 외토 가지고 한 몇 년을 겨울을 났지. 그거는 그냥 없이 산 걸로. 그래서 없이 산 거지. TP코시. 그래도 나 헌트 가지고 브랜드
나름 뭐 사냥 갈 줄 알고 사냥 때 있는 건 줄 알고 뿌듯했다니까 내 스스로는. 그래요. 정행지 왜 갔노? 뭘 어떻게 해? 수가 없다. 뭘 할까로 여기서. 뭐 어떻게 하려고 뭐 하니까. 사냥 간다는데 우리가 뭘 할까? 본인도 괜찮은데. 아니, 주변 있고 사냥 간다는데. 나 그런 브랜드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뭐 이랜드 있고 뭐 랜드가 뭐 어떻게 얘기해. 아니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니 본인도 웃길 의향이 없다는데 왜 옆에서 난리야. 그래도 의향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지 마. 웃길 의향 없어. 옛날 그거 생각나요? 목티 뭐. 목티. 아, 목티. 아 이거 가라 목티. 가라 목티. 이거는 제일 웃겨. 나도 해. 가라도 금색해. 아니 나도 가라는 알지. 가라는 알아요. 이거 무슨 영화 했더라? 친구인가 영화 보면. 네. 친구 영화 맞나? 하여튼 뭔 영화야? 영화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제 그 여자 꼬시려고 로라장에서 가라 목티하고 가다가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아. 이 새끼 바락하면서 가라 목티 떼가지고 빙신골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나도 그런 짓 비슷한 게 있어. 여러 개 있어. 몇 개씩 갖고 있어. 로라 타고 안 했어요? 로라 탔죠. 로라 타러 로라 가면 탔죠? 노는 애들은 국제로라. 네, 로라장. 실성시장 국제로라장. 로라장. 국제로랑 안동에도 있었어. 아, 다 국제로랑. 그 가면 이제 깡패들 이제 노는 애들은 이제 있으면 가라 목티는 하고 왔다고. 그렇지. 폼 잡으려고. 땡기폼 먹고. 땡기폼 나와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아. 빙시바 이거. 근데 이, 저도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지. 이거. 아, 그것도 이걸 왜 했을까? 그거 상표가 있어, 상표가. 아, 옆에. 아, 아디다스 옆에. 나이키도 있고 다 있어. 아니, 아따디스 이런 거 있어. 야. 미친다, 진짜. 이거 왜 이거 했을까? 얼마 전에 방기문 씨가 이거 가라 목티. 아니 어쩜 관두신가 전혀 근데 요거 가라목티 아는 분들은 빵빵 터지는데 아, 아, 젊은 분들은 모르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웃지를 아, 못하네. 알아요. 근데 웃지. 이거 제일 못 부릴 때 했던 겁니다. 그럼 네. 일종의 이제 아, 멋있었어. 나름 멋있는데 네. 목바지를 하고 위장해갖고 나름 멋있는데 그게 이제 막 뛰다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 나올 수가 있어. 그러고 이제 이게 보여요. 그 줄이. 그래 줄이 보여갖고. 두툼하게 보여.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가짠지 알아. 그렇지. 몸은 아. 두툼하고 젖꼭지 보이고 젖꼭지 허여이 보이고 이러면. 아니 그거는 다 목티인지 알고 우리도 보는 거지. 근데 거지. 그 코디를 남방을 어떻게 받쳐 입느냐. 아,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남방 잘못 아. 입으면 완벽하게 나오고. 지금은 이거 입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지. 누가 입어. 아 이상하잖아. 강기문만 입었네. 아니, 그때 그거를 최고로 고급화해서 그나마 비싸게 입는다고 하면 자전거 탈 때 모가지 두르는 정도.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아디다스는 나이키에서 만들었나 이거를? 아닐 것 같아. 아니지 싶어. 아, 상표한 도용. 아, 난 그런 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매장 가서 산 기억이 나. 아 그래요? 아, 매장에서 이걸 사. 어디서? 정품이? 어디서 산 기억이 나. 오 진짜.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있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보네. 많이 있었겠죠. 아, 찾아봐. 가라목티 쳐봐. 아니 근데 그것도 정식 이름이 아니잖아. 가라목티. 이 정식 이름이 가라목티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치면 누가 댓글 한다고 옛날에 가라목티라고 했지. 하면서 또 설명한다고. 그걸 보면 돼. 그러니까 설명하다 힘 다 하던다 진짜. 아, 그래. 이거 재밌다 아이템이. 너무 재밌다. 이거 잘 뽑았네. 야 체육 적극적으로 하라. 체육 지절하는 거 봐. 지절하는 거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 모르는 걸 하면 남들 얘기할 때 마이크 뒤로 빼, 쭉 빼가지고 지 공부를 하고 자빠졌고 되겠어 방송이. 아니 이 경우도 어차피 자기가 몰라도 자기가 흥을 내갖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난 몰라요. 그래, 이렇게 줘야죠. 얘기를 하잖아. 그래, 그때는 그거 안 했거든. 한번 조져봐라 이런 식으로. 참 안 되겠네. 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열심히 하네. 네. 조금 뭐. 아니 오늘 뭐 아주 흥미로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각성했네 각성했어. 네. 아. 뭐 사리마다야? 사리마다? 사리마다 예. 사리마다 예. 지어내는 거 아니지. 뭘 지어내. 팩트라니까. 아 그래요? 네. 야 문화적 차이 많이 난다. 역사야 역사. 경남하고 경북 이래 차이 많이 나는 거야. 차이 많이 나네. 야 전라도나 충청도나 아예 모르겠네 우리 말하는 거. 이 지역색인가 아니면은 그 연대가 달라서 그런가? 경남하고 거야. 경북도 말이 경상도지 다른 데라는 달라요? 거 완전히. 어. 나는 마산 사람도 무섭더라. 아니 근데 지역적 특성상 옛날에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고 징용도 경상도에서 많이 왔다 갔어요. 제일 말같이 그러니까 그분들 와가지고 뭐 이제 일본어 많이 쓰고 하니까 따라하는 따라하게 되고 소설이. 아이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픔이야 이게. 아, 슬픔이지. 잘 또 승화하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개발이 많이 되니까 건설 현장도 많고 이러니까 건설 현장도 다 일본말 그렇죠. 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길이 상하네 형님. 개길이네. 예. 가다가 막 좀 좋습니다 형님. 오늘 간지사네 뭐 등등. 뭐.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국뽕도 있지만 네. 지금 부산 쪽에 시원소주가 있잖아요. 아직 있나? 있어. 네. 근데 리메이크 되는데 이번에 원래 대조선 양조해갖고 대선주조잖아. 예.
대선이라는 옛날 브랜드를 50년 전 걸 그대로 쓴다고? 근데 4개월 만에 1,000만 병이 팔렸대. 오. 그러니까 이제, 시원이 좋은 데이한테 기시아대기를 맡고 있었거든. 네, 맞죠.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할 수 있어. 아, 옛날 걸로 다시. 근데 이게, 이 광고 카피가 제일 웃겨. 대선 크게 적어놔. 올 1월에 나왔어. 정치적이야, 굉장히. 아, 술에다가 그냥 대선. 대선 크게 적어놓고, 밑에 뭐라 되어있는 카피. 대선으로 바꿉시다. 아, 정권 교체를 원한 염원한 듯한. 대선으로 바꾸자. 1월에. 아, 그래서 대박 터졌구나. 그러고 대박 터뜨리고 5월에 정권 교체 됐었잖아. 야, 역시 이게 마케팅의 승리네. 마케팅이 묘하더라고. 대단하네. 대선 크게 적어놓고 대선으로 바꿉시다. 좋네요. 그 말이고 부사인데 그 문재인 찍읍시다. 이거밖에 더 되나? 진짜 잘 만들었네. 아, 그 여기 뭐 PK 잘 모르니까. PK지. 어. TK 왜 영화관 가면 혹시 저 기억나요? 동방 안경? 동방 안경? 동방 안경점. 기억 안 나나? 알긴 아는데. 영화만 가면 광고 틀었어. 다 앞에 틀었지. 동방 안경을 아시나요? 모르는군요. 역시 CF 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물론이죠. 동방 땅. 안동 같다, 야, 거기는. 이거 지어내는 것 같아. 안동 같아, 안동. 안동 아니야. 아니, 우리는 어디 있었잖아. 한일극장 아니야. 보석이 눈부신의 분홍신, 뭐 이런 거. 서울 출신이에요? 금복주 최고 소주 그거는 어디 있었잖아. 모르겠는데. 아, 금복주도 모르. 아니 난 딴 나라 사람인 건데. 네. 시대가 차이 나니까. 자 마무리하세요. 네. 저는 나온 토나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약간 씁쓸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브랜드는 다 죽고 네. 나이키 아디다스는 아직도 건재하네. 네. 두 개밖에 없네. 제 잘 나가는 게. 어. 뭐 안 좋 뭐 그 회사를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에 가서 이랜드가 수천 배로 성공했고 성장했고 운동화를 그다음에 대선 이런 게 다시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운동화 요새 뭐 운동화 신어보지는 않으니까 다 나이키지 뭐 다 나이키고. 아직도 아 그런가? 야, 아직도 나이키예요. 나는 그만 M자 써 있는 그거 뭔데? 아 그거는 저기 국산 같은 느낌에 아니 아니요 질이 딱 국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그 발란스 그 뉴발란스 아 뉴발란스 뉴방 네. 뉴발란스 네. 뉴발란스 그것도 북한, 아, 북한이란다. 외국, 외국, 외국 건가? 그것도 미국 거죠. 안녕하세요. 나는 그, 망한 거, 스베누. 스베누 사가지고 홍대 앞에 싸길래 열 클레 사가지고 지금 환갑 때까지 신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갑 얼마 안 되네. 왜? 스베누 몰라? 스누피라 가세요. 그냥. 스누피 말고 스베누. 네, 그래, 알았어. 아, 젊은 사람들이 신는 건데. 정영지 애들 갔노. 뭐 정영진은 알 것 같은데. 불리하면 정영진 찬다. 1, 20대 스베누 가면 다 한다. 네. 우리는 시골이어서 상표를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스베누가 뭐야, 스베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준철은 개 지랄 때다 망한 업체 있어. 좋은 신발을 신어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맨유가 광고했어. 아버지가 롯데에 다녔기 때문에. 그 미즈노께 굉장히 많이 아, 미즈노 비싼 건데 왜냐면 일본 회사니까 야구배다부터 다 했잖아 아니 뭐 모자 골프채. 옷 신발 맨날 아버지 갖고 왔거든 미즈노를 네. 고급이지 근데 미즈노를 모르더라고 애들이 무식해 그렇지 그거는 진짜 모를 수 있지 근데 그게 만약에 압구정이나 이쯤 오면 가오서지 완전히 야 미즈노 알아보지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었어 시골 애들은 게스 사이보다 뭔지도 몰라 그렇지 걔는 뭐 추측하나 이렇게 보시네 근데 약간 고향 비하 발음 같은 측면도 좀 있네. 정영재 대간 너 몰라. 정영재 대간 너. 그래 빠 마무리하세요. 아니 죄송해요. 니는 니 리액션만 없으면 없는 정영진을 자꾸 찾노. 마무리해요. 네. 자 오늘 그때 그랬지에 많은 용어들도 공부하셨고 추억의 상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의생활 뭐 등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우리들의 추억. 그래서 우리가 빛바랜 수도 있지만 한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추억의 상표를 가지고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박변의 싸우라 법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어컨 청소 업체가 많습니다. 그중 굿모닝 홈케어의 경쟁력이 무엇이며 왜 굿모닝 홈케어의 에어컨 청소를 맡겨야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런 대답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굿모닝 홈케어의 경쟁력은 정해진 작업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똑같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좋은 세제를 사용하며 분사 압력이 1000kPa에 이르는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곰팡이가 확실히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분해 청소만으로는 부족해서 효소 처리를 통해 곰팡이 생성을 억제시켜줍니다. 이것이 굿모닝 홈케어의 경쟁력이며 굿모닝 홈케어의 에어컨 청소를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동지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범교텔레콤에 문의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8월 범교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범교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범교텔레콤은 SK인터넷, 휴대폰, 어르신폰, 키즈폰까지 8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범교텔레콤은 사이트 goodskt.co.kr 전화번호는 010-7114-3333 010-7114-9795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굿모닝 홍케어입니다. 에어컨이 세균 번식이 많은 곳 또 빠른 곳이란 걸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단순히 청소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해 청소 후에 세균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바로 굿모닝 홈케어 되겠습니다.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업체와 다릅니다. 굿모닝 홈케어 이용하신 청취자분들이 구석구석 꼼꼼하고 친절하게 에어컨 청소를 진행해줘서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어컨을 위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굿모닝 홈케어입니다. 010-9985-5106 010-9985-5106입니다. 516이네. 516? 5106. 예. 에어컨 청소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선선해진다고 이제 하더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청소를 해놓고 그렇죠. 딱 닫아놓는 게 다음에 펼 때 좋아요. 다시 또 써먹을 수도 있고 오래 갑니다. 여기 에어컨이 세균 번식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어디든지 가면 항상 열어봅니다. 아, 그래요? 딱 열어보고 필터를 봅니다. 아. 필터를 보고 주인의 인간성을 확인해 봅니다. 아. 먼지가 가득 차 있다네. 이거 멍청한 놈 세균을 먹고 있구나. 그럼 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뜯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다 씻어가지고 다시 끼워줘. 아, 그래요? 네. 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오지랖이야. 뭘 오지랖이야, 깔끔하지.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제가 올 줄 알고 대부분 안 하고 형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여튼 굿모닝. 좋습니다. 굿모닝 홈케어. 그 댓글란에 이용했던 분들 이야기가 많던데 네. 너무 좋다더라고. 이걸 딱 떨어내고 거기에 뿌려주면은 굉장히 그 저 청정해집니다. 또 하나 광고 있죠? 범교텔레콤입니다.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8월에 휴가비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휴가비를 세 분께 지원해드립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가입하신 분들 중 한 명 추첨해서 휴가비 50만 원. 휴대폰만 바꾸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 휴가비 30만 원. 011-017 사용자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바꿀 시 추첨하여 휴가비 30만 원 또 드린다고 합니다. 또 갤럭시 류 구입하시면 기업 플래티넘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고요. 연락처는 010-7114-3333 010-7114-9795 9795. 예. 두 개입니다. 전화한 길이 안 되면 010-7114 처음 번호 3333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범교텔레콤 그 휴가비 찬스 있으니까 많이 써보시고 휴가 얘기 나왔으니까 안가 다음 주에 통으로 쉽니다. 그러니까 수다맨을 비롯한 모든 방송이 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가 오실 필요 없어요. 녹음은? 녹음은 합니다. 아, 예. 우리끼리. 아, 안가는 쉬고. 예. 네. 우리끼리. 쉬... 아. 네, 우리끼리 녹음해요. 박변의 사라비 법정. 법정. 네, 사우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요. 채욱 씨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자기 딱 하고 나선 딱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의지하세요? 어, 나 추임새가 없으니까 채욱 씨가. 알겠습니다. 아, 너무 뭐 오늘 그러면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말도 안 되게 만들어 주세요. 재미가 생겨서. 예, 만들어 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채욱의 연예계 담아까? 채욱한테 그렇게 뭐 아, 네. 의지하면서 내가 뭐 얘기하면 리액션 안 해주고 형님, 정영진하고 하세요. 정영진만 찾는 거야. 이거 불금수야? 예. 자, 요런 사건들은 가끔 있어 보이는데 제가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서 성매매를 시도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많았지만. 네. 원조 교제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났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왠지 이 여자를 이렇게 좀 뭐 하여튼, 조금 그래서 커피에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태워가지고 어, 졸피뎀은 바로 잠드는 거 아니에요? 잠이 듭니다. 세죠. 잠이 듭니다. 좀 자신감이 없었는지.
그거 왜 수영장 그 강남에 무슨 뭐 호텔 수영장에서 네. 그 이병현 여동생의 남편이 네. 애들 하고 졸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성분을 넣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잠든 상황에서 이제 성관계를 하려 그랬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냥. 근데 약속했던 돈 20만 원은 주고 갑니다. 오. 그 후 잡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원래 성 매매하려고 합의하에 해놓고는 왜 그러면 약을 탔어? 아, 이제 말을 좀 잘못했어요. 그건 아니지. 원래 돈을 줬는데 네. 돈을 줬는데 약 타는 건 아마 좀 자신감이 이렇게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약 타서 하는 것들을 뭐 좋아했을 수도 있고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뭔 사람, 말이야? 아, 그 사람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제가 알 수가 네. 없는 게 네. 잤을 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 수도 있고 취향일 수도 있고 취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잤을 때 하는 그런 스타일 수도 있고. 아, 어쨌든, 예. 20만 원 주고 졸피뎀도 일부러 먹였다.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네. 20만 원 처음에 줬다가 네. 수면제 먹고 이제 커피 먹고 자니까 20만 원 갖고도 나와버렸어요. 아, 참. 요게 짜치다죠. 그렇지, 짜치다. 짜치죠, 사람이. 요거 짜치다. 성매매가 될 수도 있고 성폭행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하네. 그렇죠. 요게 범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일단은 그 약물 그것도 그렇지. 제가 볼 때는. 특수 강간인데 그러면? 범죄에 들어갈 것 같고. 다들 잘하네. 특수 강간 미수 아니야? 강간 치상. 아, 아니, 뭐 몸에, 아, 약을 먹였으니까. 약을 먹였잖아. 몸에 해가 되잖아. 일단 첫 번째는 성기능 장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범죄가 아니잖아. 본인이 어떤. 그럼 너는 맨날 늘 범죄인이냐? 네. 그, 뭐, 개인정보 유출할래, 자꾸? 아니, 뭐, 나보고 무정자증이네. 근데 이게 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수면제 먹이는 게. 네, 범죄 아니에요? 아, 범죄는 맞는데. 큰 범죄 특수도 같잖아요. 맞는데. 네. 이걸 상해라고 법원은 봤어요. 수면제 먹고 이 여자 사실 3시간 만에 일어나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3시간 동안 일시적이라도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상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상해가 안 되면 강간 미수 내지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상해가 돼버리면 강간 치상이 돼버려요. 아, 확실히 세지네. 완전히 달라지죠. 죄가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 커지죠. 뭐 징역하고 뭐 집행유예 받은 사건은 맞는데 문제는 앞으로 사실은 이거 말고도 무슨 성분들이 많아요. 졸피뎀은 유명한 성분들이고 말고도 마취 성분이 있는 거라든지 수면 성분이 있는 거를 잠을 재우면 이제는 큰일 날 수가 있다. 만약에 아. 그러면 이런 데서 사시남쟁이를 딱 틀어줘서 상해죄요. 잠을 재우. 이 형 재우면 상해죄요. 이 형 지금 말이 많아서 저도 가끔 그 생각했거든. 뭐 내가 말 많이 아니 그게 기분 나빠지 마시고. 사시남쟁이 들으면 잠 오거든. 그러니까 졸피뎀 대신에 사시남쟁이 트는 게 상해 미수. 아 상해 미수. 네. 아, 상해 미수가 되는구나. 성공하면 상해죄가 되고요. 아니 재판부에서는 그 졸피뎀을 먹어서 정신 이런 것 자체가 몸에 문제가 이게 나는 충격적인 판례, 재밌기도 한데, 판례가. 야, 그럼 그것도 맞네. 사시남정기를 강제로 듣게 해가지고, 잠을 자게 하면 그건 상해가 되는 거야. 상해가 되는 요런 거는 안 자를게요, 내가. 아, 요건 살립니다. 살립니다. 요건 해볼게요. 요건 살립니다. 사시남정기 요건 내가 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나머지 아까 1부에서 한 사시남정기 내가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 이미. 와, 그거 모르는데, 그게 좋았는데.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게요. 사시남정기 들으면서 커피 맛이 보면, 커피 권해보면. 상해가 되는 거죠. 권하기 전에 자고 있겠죠. 한 가지 좀 더 봐야 되는 게, 이게 체육 같은 사람 좀 들어봐야 될 사항 건데, 발기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왜 이걸 뭐 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누가 발기가 안 되라고 그랬냐고. 지가 미수지. 발기가 돼서 했을 거 아니야. 못 했잖아. 그냥 미수지. 그냥 미수지 아닙니까? 근데 강간치상 기수가 됐다고. 아.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성공이 뭡니까? 아 변호사 맞아? 삽입을 하든 말든 삽입이 되든 말든 떠나가지고 이게 시작을 했을 때 상해의 결과만 발생하면 하든 말든 떠나서 범죄가 강간치상으로 성립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연한데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 이 사람 남자 입장에서는. 또 남자 입장에서? 또 범죄자 입장에서? 아니! 설명!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아, 형님, 우리보다, 형님 자, 우리 다 따져보자. 우리보다 특별히 범죄 감수성이 자, 높아. 자, 아, 형님 범죄 감수성이 너무 높아. 아니, 이 내가 말이지 왜 그걸 자꾸 강간치상이 되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요 지금까지 흉기 갖고 와가지고 겁줘가지고 하자 씨발 막 이래가지고 막 정말 억압해가지고 성공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정말 그러니까 찌질하잖아. 지금적으로 판례가 보면 이게 참 굉장히 판결이 이례적이란 거잖아. 네. 네, 그래요. 찌질하잖아 이 남자 너무 좀 아니 칼 들고 나서 여성을 제압을 하는 거랑 칼 들고 야 살짝 찌르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압을 하고 하는 거랑 약물로 제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참 감수성이 저 감수성을 내가 배워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외워 앞으로는 그냥. 그냥 외울까? 저 말이 맞는데 왠지 안 받아들이죠. 아니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했던 게 참 찌질한데 강간치상범이 돼버리니까 딱하다 이거 아닙니까? 딱한 게 아니고 참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 근데 결국은 그러면 아 집행유예 받기는 했는데요 3년에 5년 강의를 200시간을 받아야 돼요 전자발찌 가나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 상대로 했기 때문에 강의는 뭘 받습니까? 성폭행에 대한 거? 8호 84 84 24 아니 8호 40 예. 몇 시간 이제 8시간씩 하거든요 예. 8시간이니까 한 40일 받아야 되네. 40일, 예. 50일 받나? 그동안에 뭐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강의 정말 좋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형 해봐야 들어요. 아, 그래요? 네. 할 수는 없고. 일반인은 성인 지력 교육 같은 거 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요거랑 좀 차이가 있고. 이거 어디서 들어요? 요거 보호관찰소 가서 교육 받습니다. 아. 야, 그러면 여기 듣는 애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되게 좋아. 그렇지. 뭐, 좋아? 제가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옛날에 내가 읽던 존스쿨 동문회보다 분교지 뭐 존스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존스쿨 동문회랑 비슷하죠 야, 그거보다 그럼 이제 마스크나 선글라스 끼고 가야겠다 쪽팔리니까 들어갈 땐 그러는데 들어가서는 다들 앉아가지고 왜 자기가 간간하게 됐고 막 억울하다 하면서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동료들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얘기된 게 기존에 갈래 예를 들어 농담처럼 떠도는 나이트 가서 뭐 맥주에 말약 약간 타다가 이런 애들 많잖아 옛날에 예전에 정말 예전에 당연히 나쁘지 근데 그런 사례에 비하면 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지 이런 데서 그렇죠.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였죠 고맙습니다 형님 예. 그죠 예전에 좀 해봤구만 아니 안 했지 나는 친구들이 아니 친구들 나는 내가 홍준표냐 뭐 친구들이 내가 친구한테 그걸 가르쳐 준 것 같아? 형 뭐 아닙니까? 안 넘어오네? 안 걸리네. 아니 그런 얘기들은 네. 있을지 많이 오늘 역할도 있지. 없는데 한 걸로 하시죠. 차라리. 가장 존폐가 네, 존재감을. 네. 차라리 아, 하는 걸로. 참 이 양쪽에 이 사방에 적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가 왜 나와? 아, 성 이거는 뭐 끝난 겁니까 사건? 아유 뭐 끝내야지 뭐. 아, 계속 끝나면 끝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계속해 이거를 내가 계속 하면 불리하고만. 네네. 최욱 씨 같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니 최욱도 말만 그렇지 행실은 그따위가. 최욱도 솔직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이 남자가 네. 약간 불쌍해 보이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만약에 성공했으면? 성공했으면 뭐 하시라고. 더 이상 못지 않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성공 못해서 아쉬운 거야? 아니 뭐야?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박배 얘기한 건 성공하든 안 하든 어차피 강간치상적인데 이 그러니까. 하면 성공하는 게 좋을 때 그 그런 측은지심을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측은지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아우 기왕이면 성공하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쟤는 똑같은데 아니, 이런 거잖아. 그냥 제가 뭐 무덤을 계속 파고 있네요. 아 비약을 하나 또 갖고 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결국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간치상이 된다는 거는 되게 하여튼 중대한 범죄가 아빠 넘어가.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네. 네. 와. 이 골프장 골프를 다들 좀 칩니까? 저는 안 칩니다. 남 남배 형님 치십니까? 골프 옷을 못 입어봤습니다. 성주 골프장 예 네. 골프장에 가면 이게 워터 헤저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물에 빠져 우물 같은 게 있어요. 네. 다 우물 이 뭐라 하지? 강 같은 거? 아니 이 첨단 골프장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물이 있어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봤네. 설계를 해. 인공 저수지. 인공 저수지. 설마 이거 빨래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하다 쨌글 나와서 한번 빨고 우물까지 안 나오는 거 그러면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네.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 하여튼 그 골프 치다가 이제 물에 빠뜨리고 이러면 그게 이제 벌타가 되고 뭐 이래요. 뭐 해저드 벌타라고 되고 이러는데 그래 워터 해저드죠. 다 이제 골프장마다 다 우물들이 다 있어요. 물들이 다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제 한 1년간 몇 명이 그러니까 그 박세리 선수가 물에 들어간 그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뭐 또 오아시스인 줄 알았어. 골프장 20군데를 돌면서 네. 골프공 12만 5천 개를 물에 주워갔던 사람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아, 검거가 됐어요? 검거가 됐습니다. 사유재산은 남의 재산을 네. 뺏어. 어, 그래? 훔쳤으니까. 야간에 이제 몰래 골프장에 싹 들어가 새벽 한 2, 3시 정도에. 야, 그건 물 깊다 그러던데? 잠수복 입고. 잠수복 입고? 다이버 준비된 사람들. 완전 군장하고. 아니, 왜냐면 뭐 미국 같은 데 있잖아. 네. 그런 골프장은 거기서 악어도 막 튀어나오고 그런다더라고. 사실 뱀도 있어요. 그 물뱀도 있고. 되게 무서워요. 저도 사실 골프장으로 갔다가 군에 있을 때 그 새끼가 주범이구만. 군대 골프장. 몰라. 야, 우리가 지난 방송에 그 얘기했잖아. 그랬잖아. 갑질 하면서. 네. 아, 그때 그 저 골프 관리병 존나 갈고 그런 게 박대희구나. 아니에요. 저는 박소리인가? 저는 가끔 쳐러 가는데 오소리를 만나. 오소리를. 오소리. 엄청 무서워. 오소리가 달려들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막 할퀴고잉. 예. 예. 그래가 그 갈 그 이거 거기 어차피 산이니까 동물들이 많거든. 더더군다나 몰래 새벽에 기득어가지고 잠수복 입고 특수 제작한 그 뜰채 같은 거 가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공을 주워낸 거예요. 야, 밤에 근데 보이나? 골프공이 저수지 않아 있는 게? 아, 거기 막 거의 진짜, 진짜 많이 빠지거든, 사람들이. 아. 진짜 못 쳐. 물반 공반이네. 니 같은 사람 가잖아? 다 걸러 넣는다고 보면 돼. 아. 그리고 또 가오가 있어가지고 또 안 꺼내. 안 꺼내. 지공을. 그래서 초보들은 보면 한 20개씩 넣어요. 칼에 얼마나 하죠? 공이 비싸죠. 아, 비싸요? 좋은 공은 비싸요. 좋은 공은 뭐, 이게, 피스라 해가지고 별표를 치는데, 네. 다섯 개짜리는 뭐, 몇십만 원 넘는 거 같은 거. 하나에?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이 좋은 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십몇만 개면 하나 만. 근데 이거는 이제 로스트 볼이에요. 루즈 볼. 아, 이거는 중고 제품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매덕은 하겠다. 초대, 이제 초보들이 가잖아요. 가면 팔아요, 이렇게. 20개씩 한 묶음. 닦아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또 골프장 이걸 판 거예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창조 경제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섯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섯 명을 특수절도로. 입건을 했습니다. 야, 근데 얘들 머리 좋다. 아, 그 중에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 아마도 해저드에 따라서. 잘 빠트린 데 있거든. 그리고 딱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요새 다섯 명 중에 한두 명은 골프 실력 뛰어나고 코스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한 명은 다이버 잠수를 해가지고 또 한 명은 뜰채 뜰채를 잘하고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옛날에 왜 있잖아요. 그거 있어 뭐 해변가 여름에 해수욕장 네. 해변가에 뭐 전기 뭐 탐지 해가지고 동전 찾아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거 똑같아. 근데 그건 얼마 못 벌거든 사실. 그거는 그래서 12만 5천 개? 이거 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몇 억이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네.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참 네티즌들이 지금 이 사건을 갖고. 네. 어차피 골프장 관심이 없는데 가져가면 어떠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 청소해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잠재적으로 골프장 거예요, 이거는.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아니 그 주인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빠져넣고 바로 얘기해가지고 꺼내보자. 하면 주인 거가 될 수가 있는데 주인은 일단은 꺼내자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골프장한테 소유권이 좀 넘어가는 네.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그 골프장에 제일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게끔 웅덩이 파놓고 그걸 장사하면은. 그거는 골프장에 골프 공장사가 되지. 아,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네. 그래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난 이 생각도 들어요. 여기 말고, 만약 경계선이 아닌 쪽에서, 골프장 울타리가 아닌 곳에서 많이 주워갔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사실은. 야구장 바깥에 홈런볼이 장애 홈런이 날라왔다. 괜찮죠. 갖고 가자면 되잖아. 괜찮죠. 그거랑 네. 뭐, 길가에서 파지 줍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거나 점유이탈물 횡령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골프장 안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장비를 그렇죠. 했잖아. 주거 침입도 되고요. 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골프를 이제 치러 다섯 명이 가서 네네. 골프 안 치고 한 명 공만 주고 잠수복만 입고 아, 이미 입장권을 끊고 거기서 하는 거 그건 뭐 주거 침입 아니잖아요. 괜찮네. 아니 그러면 다섯 명이 가서 괜찮네. 네 명은 잭 니클라우스나 골프웨어를 입고 한 명은 래시 가드를 입고 입고
그러고 길 들어가? 나는 물로 갈게. 그럼 이거, 이건 확실히 주거침입 분 아니잖아요. 주거침입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제, 죽게 되면, 골프장 거니까 골프장 갖다 줘야지. 자기가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마, 내가 그 범죄자들이 왜 이런 짓을 벌인지 알겠네요. 미국에 이런 사람이 벌써 있었네. 아, 선진기법이네. 14년간 네네. 골프공을 건져가지고 170억을 벌었답니다. 이야, 우와, 대박. 이걸 보고 아마 걔들이 그랬나 봐. 그거 뭐, 참, 청, 진짜. 근데 이 사람은 오. 글렌 버거시. 네. 이름도 참. 글렌 버거시는 이 골프장하고 계약을 했네. 아, 내가 가져갈게. 커미션을 뭐, 골프장에 얼마나 주는겠지. 그러니까 얘들도 불법이 계약하지, 아니지. 그러면. 아, 최욱 말대로 진짜로 잠수복 입고 골프 끊어가지고. 얼마 뭉닥하고 계약을 했으면 될 7대 3 이래가지고. 그럼 7대 3으로 하면 골프 장비도 어차피 걔들도 구하기 힘들니까. 아니 이거 알려주면 최욱 수다맨도 안 하고 공주로 다닐 것 같은데. 야 그게 낫겠다. 11만 개. 아니 골프장도 어찌 됐든 뭐 치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중고가. 아니 괜찮아요 중고 가격. 야 1,000원에서 1,500원 안팎에. 그래도 지금 12만 개 얼마고 지금. 1억 2억 대박이네. 1억은 내. 야, 우리 유료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7대 3 계약을 맺고 팟빵에 주지 말고 골프장에 주고 골프공을 주고자. 이 대박이네. 야, 좋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돼? 옛날에 그 드래비 분수 이런 데 동전 줬던지잖아요. 네네. 그 동전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되지. 그거 가면 안 되죠. 그 분수 그쪽 그죠? 그거 금액이 엄청나게 크던데. 똑같아. 동전 던진 거. 그래서 이 사람도 판결이 났습니까? 아니, 이게 잡힌 거야. 입건 됐어요, 그래서. 아, 입건. 입건 됐지. 구속은 지금 안 된 거 같고요.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됐고, 제가 좀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12만 5천 개 정도면 2천 원 정도 계산했을 때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근데 조금 비싼 건 한 5천씩 하거든. 깨끗한 거. 그러면 이거는 뭐 꽤 돈은 벌었다고 보이죠. 야, 근데 와, 우리 같으면은 한번 골프장한테 얘기해 보겠다. 30%. 이 작가는 딱 진짜 얘기할 것 같아. 30% 콜? 안 된다고 거기서 싫다 그러면, 45? 뭐 이렇게. 쇼부 친다는 거야? 쇼부 쳐가지고. 아니, 야, 니네들 손해볼 거 없지 않냐? 그럼 하면 되지. 최욱 씨 같으면 슬쩍 가가 잠수복 입고 골프장 출입해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다. 전국에 골프장 존나 많잖아. 그 한 세 팀 만들어가지고 전국 싹 한 번씩 한 바퀴 돌면은. 이거. 사업인데, 이거? 이거 세스코네. 감아보니까 그렇지. 벌레 제거해주는 세스코랑 비슷하네. 그리고 돈 받고. 그렇지. 공 어차피 그거 뭐 쓰지도 않는 거. 그럼. 실제로 와. 내 친한 선배가 그런 그 좀 다른데. 네.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타지나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네. 그 뭐 처리.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있거든. 근데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요. 홈플러스 전체 판골 다 따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얼마나 많아. 거기 가서 파지하고 다 가져오는 거지. 그러고 이제 뭐 거기에 돈 괜찮네 주겠죠. 그것도 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내가 그 우리가 그 많이 알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 영업만 했으니까 많이 하는데 난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는지 알겠더라고. 네. 엄청 큰 마트 개인이 하는 마트가 있어. 엄청 큰 네. 마트인데 그러니까 그 영업 사원들이 오면은 그 파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렇지. 다 박스 안에 들어서 다 박스 뜯어가지고 지전하잖아. 그 하루에도 그 한 뭐 몇백 킬로씩 박스가 나와요. 그렇지. 근데 보통 그런 거 웬만한 마트 주인들은 뭐 할아버지들 뭐 갖고 가라 그러고 그렇지.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 그 마트 옆에 땅을 큰 걸 또 하나 사가지고 그 옆에 거기다 쌓아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인이 일요일마다 뭐 하는 줄 알아? 물 뿌려. 아, 무게 올리는 거야. 그렇지. 무거워야 많이 팔 이게 돈을 더 받거든. 야, 내가 진짜 저 독하다 그랬다. 치사해. 진짜 그 기마에 없는 놈이네. 아, 근데 부자들이 이제 그렇게 아낀다는 거지. 거래가 돈 버는 거지. 사실 걔는 하지 맙시다. 삼성이 진짜. 그렇게 벌었어. 아, 박스에 물 뿌려서 벌었어요? 무슨 뿌리면 사가인 동네 있어하고 말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본 거야. 야. 그럼 그래 뭐 문자도 좀 주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근데 뭐 하여튼 이거는 노력이 가상하네. 그니까 대단한 전문 집단이긴 한데 약간만 저도 지금 보니까 이 작가하고 최욱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사업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네요. 근데 왜 내 얘기는 안 듣는 거야? 정영진이 들어갔어. 이 작가하고 최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던데. 듣고 있어요. 그래. 예, 뭐 하여튼 재미있는 사건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아쉽다 이 사람들. 범죄가 아니고 정말 창조 경제가 될 수도 있어. 아, 얘기만 되네. 내가 가만 보니까 나는 좀 이렇게 그런 좀 시각이 별로 없는데 이 작가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하면 되지 뭐라 그래. 어, 살금살금 기 들어가지 말고. 떳떳하게? 어, 계약이가 쇼부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 그게 맞는데.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 그리고 5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아니, 뭐 그분들 말고라도.
글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골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뭐 상상을 물이 너무 많아. 오물이. 아 그래요. 너무 많아. 오. 내 같은 경우도 엄청 반쭉 빠지거든요. 골프장이 유독 이 우물이 많다는 것은 네. 이 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그러는 거야, 씨.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미쳐버렸다, 다들. 아,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왜? 물이 되게 맑아가지고, 보여, 내 공이. 아. 그래도 안 들어가, 창피해서. 아, 그게 어떤. 사실 들어가도 돼, 조금. 자존심이구나. 네, 가혹 떨어질까봐. 아. 그렇죠. 아니, 그거는. 해저드가 그러니까 그냥 해저드가 있고 워터헤저드 있고 있는 건데 그거 일부러 뭐 물을 많이 만들어. 그거 일부러 씨 모래 많이 갖다 놓느냐? 야, 진짜 얘는 좀 무식해. 몰라서 진짜 몰라서 하는 건데 그거 있는 거야.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다 평지필 들 것 같으면 골프를 왜 저 구슬치게 그렇죠. 하면 되지. 그런 논리면 아, 골프장이 왜 18홀까지 있어? 18홀 새끼들 말이야. 구멍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10개만 뭔가... 만들지. 그렇지. 나는 이거 진짜 한번 파보겠습니다. 파보겠습니다. 네. 골로 축구처럼 골대 하나만 하면 되지. 왜 구멍을 이렇게 많이 파 그런 거 아니야.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야로가 있어? 네. 아 야로 또 못 알아들어요. 검색해 보세요. 야로. 야로.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재밌는 사건 알겠습니다.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칠까요 이제? 네. 네. 박봉 코너 마치고 최욱의 이현이의 기기기기기. 내 코너가 또 있어? 없어 없어. 아 깜짝아. 그래. 뭐 급조할 가능 없어요. 급조할 가능 없어요? 아쉽다. 하나만 더 해라. 뭐 합시다. 급조해봐. 연예계 없어? 없어. 정치계라도 해. 두 건에. 이시영 얘기 없어? 두 건에. 아이 시영은 하지 마. 뭐 그 다 했더만 고소했더만. 아, 그냥 끊는 게 아쉬우니까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네. 또 무슨 낚시를 저렇게. 아 낚시가 아니고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세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아 세계일보는 흥미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장춘기 장춘기 얘기하려면 뭐 나옵니까? 십상시나 옵니까 오늘? 아니요. 네. 사실은 지금 팟빵에 만 개의 콘텐츠가 있죠. 그 팟캐스트 콘텐츠가 네. 있잖아요. 네. 만 열매 중에 있죠. 독보적으로 악플을 많이 받는 게 수다맨입니다. 우리예요? 아. 다른 방송은 그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악플이 그러니까 다른 방송은 예를 들면 뭐 80%가 방송 좋아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20%가 악플이거든. 네. 우리는 95%가 악플이고 네. 5%만 칭찬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세계일보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네. 자기가 제목입니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할수록 온라인에서 공격적. 아 진짜 못했다 진짜. 자기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내가 거의 다 선풀만 적어 저는. 기야 잘생겼네. 아, 전 선풀만. 좀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지금 95에서 우리 99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정말 여기가 가상해. 아, 어떻게 저렇게 저 나쁘냐. 남산이의 철갑 같은 멘탈이야 저거. 초록 어린이 우사재단이 네. 28일 제7차 아동복지 포럼에서 발표한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 소셜 빅테일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유행별 예측 모형에 따르면 온라인 집단 따돌림 가해자는 자기 외모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11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SNS에 게재된 집단 따돌림을 43만 5천여 건을 분석했는데 야. 못생긴 사람이. 근데 찾아봤나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 아니야? 국정원 댓글러. 그 사람들.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다고. 그 나도 이거 맞네요. 그 못생겼다는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못생겼다가 아니고 아. 자신의 열등감. 외모에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악플을 많이 단다. 그걸 통계를 낼 수가 있구나. 냈겠죠. 물어보면 되지 뭐. 그럼 우리도 팩트 체크 해봅시다. 우리 저 남 선생님 많이 답니까? 일단 우리 내 중에 댓글 사람 일단 남선생밖에 없어. 대부분 모든한 거다 알지. 감사합니다. 네. 뭐. 에이 뭐 악플 다른 거에 반론 PD만 꺼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두 번 했지. 하잖아. 있네. 한다니까 저 사람 하잖아. 아니 우리도 살아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이 형이네. 막 나가. 이 형이네 결국은. 아니 나가라. 그럼 네가 나가라. 잘 생겼어. 한다니까. 한 번씩. 아니 이 작가가 부탁이 있어서 자기는 못하니까 내가 해달라고. 내가 해줬지. 최욱 씨 달죠. 달 외모는 아니죠. 더닐 1mm에 체육 코코추 그 사람들 다 체육 씨 아니에요? 그 다 내 팬이야. 형이구나. 저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달 외모야. 외모로 봤을 때는. 그렇지. 말 한 번 안 해. 아 진짜. 야 말을 너무 함부로 해. 달아야 돼. 나는 그 95%에 대해서 외모를 좀 이렇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달아드리는 거죠. 내가 섞이면서 조금 샘플이 낮아지라고. 네, 우리 그러면 우리 팟캐를 제가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정말 10시부터 한 2시 사이 정말 많이 달려요. 아이고 봐. 자료가 딱 맞잖아. 10시부터 정말 많이 달리고 정말 반복적으로 적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라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자 스트레스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저 댓글러들이 항상 팩트 체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팩트 체크를 위해서 본인 사진들을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리고 글 쓰고 올리고 글 쓰고. 또 말 나온 김에 난 내 머리 가발 같다 하는데. 아. 가발 같다. 가발이에요, 가발. 그럼 무슨 그렇게 알아두라고. 아, 가발이요? 나 가발이잖아요. 오, 진짜네. 이제 벗으니까. 전두환. 본인은 가발이다. 니가 왜 아닌데. 아니, 무슨 마팍 실명제야? 얼굴도 올려놓고 그 댓글 쓰라고? 머리 가발 같나, 내 머리가. 아니, 그때는 그 뭔가 헤어젤이나 이런 걸 바르고 머리, 앞머리를 가지런히 붙이니까 딱 가발같이 보이더라고, 내가 봐도. 아니, 얘가 하는 게 아닌데, 그건 뭐, 그 미용사들 그러니까 해주는 건데. 그쪽에서 저 분장해 주신 분한테 부탁을 머리를 약간 띄워달라고. 아, 정말 막 진지하게 내 머리 찍어가지고 올리고. 어, 그거 봤어, 나도. 가발이라 하니까 가발 맞다고 그러고 뭐, 탁 뭐. 아,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 코디가 해주는 거야? 얘 머리 나온 걸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야, 그 진짜 대단한 코디가 정성이야. 코디가 해주는 거냐, 머리. 그렇지. 그럼 뭐 하이머에서 나오신 건데요? 왜 진짜 가발처럼 아,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보이냐면 한 세 개 방송을 하면 오후쯤 되면 까자가 돼버려 머리가. 그렇지. 과자같이 떡이 떠져버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가발 같긴 해요 생긴 게. 보통 우리 가면 있잖아요. 과다 출연료 그러는 머리를 그냥 맡기고 앉아 있잖아. 야, 장재원은 직접 하더라. 아. 어, 됐습니다. 저는 제가 합니다. 직접 하더라고. 직접 한 외모야 그게? 뭘, 그게 뭔 말이야? 직접 하고 나온 외모냐고. 헤엄. 머리를. 장재원? 아니, 그 뭐 배우도 아니고 의원이 그 본인이. 방송 오래 했으니까, 그게 또. 아, 그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 스타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아무래도 뭐 당도 여러분 옮기고. 장재원 의원이 멋쟁이야, 스타일이. 옷도 그렇고, 뭐, 안경 같은 것도 멋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나만 잘 알아. 아니, 그러니까 봐라.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장재원은 혼자 한다.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니가 또, 그 멋쟁이야! 이러면 니 욕을 얻어먹는 거야. 댓글을 또 봐라. 나는 얘기했잖아. 아니, 대신 풍성해지잖아. 그 왜 막어? 그러니까. 아니, 맨날 안쓰러워서 그러네. 안쓰러워서. 한 명은 욕 먹어야 돼. 그냥 면도기 심하니까 당을 자꾸 옮기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가 뭐 당원입니까? 아니 그분이 장의원께서. 아, 예, 예. 알았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시다.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만 저희끼리 나와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벽에 그래요. 밤에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지 말고. 이번 주는 댓글 달다가도 다 지울 것 같아. 네. 이 작가가 이상한 거 마지막 거 잘 찾았다. 못생긴 사람이 단다고 해가지고 열등감 있는 사람이 단다고 막 다 지우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진정 댓글 다는 사람은 더 비분관계하지. 비분관계 부들부들 벌써 보이는데 부들부들해서 다는 게 남의 사진 갖고 와서 붙여놓고 하다가 아니지. 댓글에 뭐 전부 장동건 장동건 성적표 막 갖고 오고 막 자기 통장 막 남의 갖고 오고 막 붙여놓을 것 같아. 송중기인데 밑에 개 XX 막 적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작가 개새끼 이거보다 훨씬 낫다 봐라. 사진은 송중기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세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만한 내놈자가 묻혔다" 하드코어 기세님 드리는데 수다맨들 17번째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요호! 수다맨들 각자의 코너가 있지요. 지난주까지 2주간 남배우 그땐 그렇지 함께했던 이 박사는 본인이 고사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남배우 사실 굉장히 쫄아 있었는데 이 박사가 코너를 뺏어갈까봐. 예. 다행이에요. 저는 이 박사와 콜라보를 생각했습니다. 콜라보. 예. 이 박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부르죠. 그렇죠. 안 온대잖아. 체육 때문에. 근데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요. 진짜 못됐어. 누가 봐도 이 작가 때문에 안 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네. 이 박사의 의견은 페이스북에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진 씨. 아, 페이스북 얘기 좀 하지 마! 정영진은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나온 거야? 아, 정영진 씨는 불금쇼 멤버인데 여기를 왜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작가는 개볼링 멤버인데. 아, 이 박사는. 네. 야, 내가 이제 체육의식을 어떻게 받아칠까 딱 봤는데 체육도 안 되는구나. 아. 받아칠 수가 없구나. 아. 이거는 주먹으로 받아칠 수가 없어. 받아칠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찌라시인가 그 형님 말고는 받아칠 사람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네. 받아치면 어른 공경이 안 되는 거야. 찌라시 잘 받아치더라고. 근데 아, 대부분 팩트 체크해보면 대부분 틀려. 대부분 틀려요. 굉장히 크로스 체크 안 돼 그거는. 그래. 뭐 그분 참 신기해. 전두환 뭐 내 그 빙의 인터뷰 했는데 임기 8년 동안에
오버하고 인기가 팔렸냐고 그따위 말씀을 전두환이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아니 그 애정이 있어서 저도 들어봤는데 그 찌라신가 그분은 예. 살면서 그 변성기가 안 왔나봐요. 목소리 가늘지 뭐지 애기 목소리더라고. 애기 목소리인데 몸집은 네. 그 외모는 외모는 내랑 비슷해 생겼어. 어, 저희보다 아, 훨씬 살이 쪘지. 저랑 비슷해 생겼어요. 아니 송 작가 페이스북 해요? 어, 왜, 아, 변성기 왔었죠. 네. 아, 인스타 성적 왔죠. 잘생겼더라. 네. 되게 잘생기셨더라. 네.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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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겠어요. 네. 그 안 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하긴 해? 하긴 하는 것 같아. 뜨끔하다, 또. 뜨끔하다, 네. 난 또. 아, 하더라고. 송작가 써주세요. 방송 살리려면. 사시남지 살리려면 써주세요. 세 장 있을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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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이번에는 그러면 송작가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 작가 명색 작가인데 생각보다 잘 쓰겠지. 오, 아동문학가야. 그러니까.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그게 대상 타는 거야, 대상.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와.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 김, 수완무. 가보기야,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아리아리 세브리깡. 자, 남배우의 그땐 그랬지! 남배우의 그땐 그랬지? 네, 그땐 그랬지. 오늘 뭔 주제예요? 오늘은 최욱 씨가 근거 없이 제안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욱 씨에게 상당한 의존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제가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으로 최욱이 수다맨에서 17회 방송한 동안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길래. 말도 그것도 안 돼. 뭘 말도 안 돼. 그것도 지코노도 아닌데. 지코노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번 엿먹어 봐라. 아니 최욱이가 저렇게 전향적인 자세면은 내 모습을 달아드린다. 아니 꼼수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볼 땐 입거리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 아니 자기가 하자 그랬으니 뭐가 있겠지. 아니야 왜 그래요. 이 박사도 웃겠다. 이참에 남배우를 몰아내자. 이런 전략이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끝나고 식사자리에서 형님 그 다음주에 혹시 하실 거 없으면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제안했잖아 그래. 한마디 그냥 또 던진 건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보니까. 아니 그래 받아들인 거야. 제작자가 받아들인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그리고 제일 내용은 있었어 그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 어. 뭐죠 근데 오늘? 그럼 박편이 제일 좋아할 거야. 내가 저는 다 알아요 이거. 다 안다니까. 자 추억에. 네. 상표로 갑니다. 상표. 지금은 없어집니까? 아. 없어지거나 그나? 아주 소멸되어 가는. 아. 네. 좋은 거 맞습니다. 그 요거 나이가 딱 나오거든. 중고등학교 시절에 요 네. 나이 나온다. 아 진짜 5세대에서 어. 엄청 이게 계급이거든요. 5세대가 도회적인 트렌디한 애들이 요런 걸 입었고 또 전혀 다른 부류의 고가의 상품들을 입는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건달 부류들. 아. 요런 애들이 이제 울씨. 어린애들이 골프를 입고 다녀요. 잭 니콜스. 잭 니콜라우스. 아놀드 파마. 그래. 슈페리오. 야. 슈페리오, 맞아. 얘네는 골프채 구경도 못하는 애들인데. 고등학생이. 골프 옷에 골프화를 입고 다녔어. 맞아. 허리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맞아. 배꼽. 배바지도 아니고 뭐야. 맞아. 꽃들 다. 맞아. 아니, 물어보면. 어? 잭 니콜슨도 모르는 새끼가 몰라요. 잭 니클라우스 채 있고 네. 뭐냐면 그 골프회원지 뭔지도 몰라. 얘네들아. 네. 야 카라지기지 않냐 네. 이거 몰라. 아, 그거 입고 얘네들 축구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실. 그냥 난리고 입은 놈. 맞아. 그 골프회죠. 그 잭 니콜라우스나 저 아놀드 파마는 그래도 좀 잘 모르는 애들이 먹고 나는 걔들이랑 같이 올리기 싫다는 또 슈페리 쪽. 아 슈페리 비싼 거. 나는 그거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 예,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훗날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뭐 노스페이스 입던 것보다 더 비쌌죠. 아, 더 품격 있는. 예. 어린 애들이 골프웨어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네. 기억나 그래.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네. 나눠져 있었죠. 아. 기지바지 입고 그랬다고. 그 기지바지 하나요? 기지바지 수준말이가 그게? 네. 아, 골프웨어니까. 골프 위에 이제 하얀색 골프웨어, 잭니 칼라우스 이런 거 입으면서 밑에는 기지바지 내라 입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기지바지 내라 입는데 그 기지바지가, 기지바지는 골프웨어가 아니야. 아니죠. 그것까지 비싸서 못 사. 위에 티만. 티만 사는 거야. 곰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그것만 사는 거지. 그리고 반팔인데 가을까지 계속 입어야 돼. 맞아요. 추워도 그냥 끝까지 입어야 돼. 맞아. 진짜 맞아요. 꽃이 힘들다니까. 네, 네. 그 가오가 어딘데. 그러고 이제 요 부류에도 못 끼는. 아, 예. 이제 그 트렌디하고 도시적인데 끼고 싶으나 여기에는 못 끼는데 그래도 좀 패션에 대해서 감각 있는 아이들은 세이프티존.
안전지대. 아, 안전지대. 네. 안전지대 비슷한 거였는데. 그것도. 아, 그거는 네. 그, 약간 좀 쌉니까? 중저가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또 패션을. 그, 그, 더 밑에 애들은 그러면 티피코시 이런 건가? 어, 언더우드. 헌트, 헌트 이런 거? 네. 어. 티피코시, 언더우드. 행텐. 네, 브랜타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소지오 발렌테 이런 것도 그, 있잖아. 에드윈도 있잖아, 에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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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윈 내 많이 봤다. 그래요. 에드윈이 저가 상품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일본을 갔는데. 비싸지. 에드윈을 많이 입어. 청바지를. 야, 씨, 우리나라 에드윈이 많이 발전했네. 일본에 수출도 하고. 다른, 다른 거야. 아. 존나 비싸요. 에드윈 청바지가. 한국에 수출한 거 맞는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아닌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데 아니더라고. 아, 동명이품이군요. 동명이품. 다른 에드윈이구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혹시 아나 지금도 있는데 원아동복이라고. 부르댕 원. 원아동복. 김민지. 김, 김민재. 아, 김민재. 와, 김민재. 진짜 비쌌어. 김민재. 내가 작아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 원아동복 특대를 입었거든. 굉장히 잘 어울렸어, 그게. 그래서 그 아동복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김민재 아동복. 김민재 아동복. 우리 맞아. 형이 그 하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채훈 기자님. 네. 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가족은 건드리지 네. 마라. 네. 그 채훈 본... 만화가님, 예. 네. 어디 알아? 알지. 근데 아까 저 이제 합쳐지면서 1핸드 그룹이 됐잖아. 중저가 이제 1핸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핸드 그룹이 중국에 한 20년 전에 진출했어요. 나갔죠. 어. 네.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20년 지났는데 그때 매출이 25억이었대. 근데 1핸드 네. 그룹이 중국에서 지금 2조 5천억. 1000배.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중국에서. 오. 그리고 10대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다. 아니 우리도 언더우드 많이 입었어. 어, 그러니까 중학, 중학 우리 쪽에는 약간 짜친다 이래갖고 좀 퇴출된. 짜친다. 어, 짜친다. 퇴출되고. 그다음에 짜친다. 이적이요. 이름에 해설판이 따로 나가야 돼요. 짜친다는 좀 쪼달린다. 그렇지. 짜친다. 짜친다.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럼 왜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아, 짜친해 진짜 형님 보이자. 그러면은 뭐. 그 정말 짜친다 진짜. 호민정음처럼 있잖아. 수다맨 해외본을 내가 따로 발표할 때. 내야 됩니다. 내 언더우드. 사루마타. 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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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노래 마지막에 항상 사리마다 넣어서 했는데. 사리마다 예. 맞아 맞아. 그거는 나 모르겠다. 노래할 때도 그랬나? 뭐 그런 게 아니 진짜 거의 이계국어야 여러분은. 아니 우리가 뭐 이런 흉노설도 있지만 외국도 기가 많이 섞였어. 허밍으로 끝나는 노래들은 앞에다 사리마다 넣고. 야 진짜 사리마다가 있네. 있어. 찾아보니까. 아니 이게 저 청취자 자기주도 학습편 프로그램 아니야. 코너 아니야. 자 신발 들어가죠. 자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신발 신어봅시다. 신발 저는 어릴 때 그 아티스. 아티스. 아티스 맞죠? 아티스, 아티스 맞아요. 그 괜찮았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티스? 저, 네. 왜? 국제 그 스펙스랑 같은 회사인데. 아, 아티스. 어. 아티스. 아티즈. 아티스. 까미트. 예. 까미로 아니 아닌데. 까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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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미트는 슈퍼 까미트. 슈퍼 까미트. 까발로가 있었고요. 까발로. 네. 타이거 많이 신었고. 타이거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월드컵이 있고 프로 월드컵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 프로 월드컵이 훨씬 비싸요. 더 좋은 게 프로 월드컵이고 또 스펙스가 있고 프로 스펙스가 있어요. 그렇지. 아 그래요? 프로가 들어가면 더 비싸 항상. 스펙스는 줄이 없어. 아니 그 한 개야. 아 한 개. 한 개. 근데 프로 스펙스는 두 개. 두 줄로 딱 돼 있어. 네. 아~ 그다음에 아디다스나 뭐 아따디스나 이게 아류는 세 개. 졸라 진짜 자존심 상한다. 프로 스펙스 앞에 스펙스는 아이고 그러면 그게 값이 따르지 아니 그게 짱퉁이에요. 아니 같은 회사에 나오는 거야. 아, 같은 회사인데 학급이 아, 학급형 프리미엄형 학급 아. 이런 거지. 군대로 치면 2등병 1등병 좀 짝대기 하나 아, 짝대기 두 개 자임상해. 그럼 아디다스 이런 거 하면 짝대기 세 개잖아. 그렇죠. 그럼 상병 외제 외제고 어, 외제지만 그러니까 상병 급이 다른 거야. 국제 상사에서 아티스트 만들고 스펙스 만들고 나서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프로 스펙스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 스펙스가 88 올림픽 그 공식 업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복싱 선수도 다 프로 스펙스 신고 이랬다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어. 자존심 엄청 상해. 스펙스 교상 신고 갔는데 어. 친구 프로 스펙스 딱 신고했어. 와 눈물 난다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 왜 뭐 도쿄 올림픽 해가지고 무슨 뭐 미즈노라든가 아디다스가 한 거 했고 뭐 독일 올림픽 해가지고 아디다스. 아디다스 했고. 우리도 뭐 프로 스펙스 세계 상표 띄우자 이렇게 해서 이 한국 상표 프로 스펙스 했는데 했지. 실패했지 뭐. 근데 그때는 뭐 많이 팔렸죠. 프로 스펙스하고 그나마 동급은 아니죠. 우리 뭐 나름의 좀 뭐 그 민족적 자긍심도 있었고 그게 어 나이키하고 나름 나이키. 나름 라이벌을 조금 형성을 하고 아, 있었던 나름. 그리고 뭐 국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프로스펙스 신고. 맞아 맞아. 아니, 그때는 비슷해? 국산품 애용이 많이 그게 때문에. 많이 있었어.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부산 이쪽을 중심으로 우리 발을 대고 없어졌지만 프로스펙스 다 없어졌나? 국제로 아,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국제로 부도나고 뭐 이러면서 신발 산업이 굉장히 이제 예,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프리미엄 시즈로 이제
최근에는 신기술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프로스펙스 또 그 뭐라 그래. 국뽕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 국뽕을 많이 했어. 지금도 파네.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유한순 누나 막 이런.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지금도 파네. 그런 거 많이 했어. 판다니까 지금도. 르카프도 이거 우리나라 건가? 르카프 맞을걸? 우리나라 맞을걸? 화승 화승 아니야. 화승. 이거 이 광고할 때. 맞아 맞아. 국뽕 광고도 많았어요. 네. 우리는 외제가 푸마 이런 게 있어서 푸마로 들어봤나? 그 푸마 있지. 푸마는 푸마. 조금 늦게 나왔지. 아 지금도 있죠. 거기지. 파나 그런가? 아니, 그 말씀 그렇게 지나치게 하세요. 아니 나 내가 샀던 제일 비싼 게 푸마였거든. 신발. 신발. 아, 빨간색 푸마. 푸마를 어머니가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하여튼 파란색 푸마가 돼야 되는데. 파마 산 거 아니야? 빨간색 푸마를 사가지고 그거를 한 5년 발 째질 때까지 신는 기억이 나거든요. 신발을 째질겠지 발 째질. 아, 신발 째질 때까지. 발 째질만. 뭐야? 웬만하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생각나. 나는 나이키도 한번 못 신어봤고. 나도 못 신었어. 푸마가 내가 신었던 가장 비싼. 그것도 싼 건데도 비싼 외제. 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이키 그 푸른색 바탕에 그거 신고 단색으로? 조다시 그 긴 생머리. 아, 궁디. 그 로망을 끝내 쫓다가 3년간. 그래서 내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 진짜? 그런 추억이 있지. 추억이 있지. 슬픔. 그 상표에 대한 슬픔이 있어. 저는 비싼 신발 리복 펌프. 그거가 광고가 좀 세련되게 나왔어. 근데 그거 제일 웃긴 게 뭐더라? 스코필드 알고 뭐지? 그 중에 스코필드. 브랜드 중에 한 개 있잖아. 이랜드 중에. 정장 브랜드가 있어. 아, 있는데. 아, 이름 간단한데. 그게 중국에서 대졸 초임이 한 35만원 한대. 70만원 한대, 정장이. 그러니까 외국 유명 브랜드하고 맞짱. 이랜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중국에서. 그 이랜드가 나쁜 기업 아닙니까? 별로 좋은 기업 아니지. 네. 근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실 그 했더라고. 이랜드라는 게 이래 앞에서 조그만 점프에서 그렇지, 그렇지. 시작한 걸로 아는데 맞아. 이 사람들이 지금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던데. 많이 오르셨죠. 네. 그죠. 그 교잖아 또 교. 네. 그래서 뭐 직원들도 개신교 신장 뽑는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정장은 그래. 없은 SS 패션. 아, 유명하지. 제일 모직. 네. SS 패션. 그럼. 그게 삼성이지? 삼성이지. 우리가 SS. 제일 먼저 정장을 접하는 게 졸업식 때 아닙니까? 졸업식 때. 졸업식 때. 아,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SS 못 입어. 제일 먼저 비싸. 아,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비싸고. 뭐 입었어요? 졸업식 때. 난 반도 패션 입은 것 같은데. 반도 패션도 괜찮아. 반도는 LG, RG. 나 인디안 입은 것 같은데. 아, 인디안. 인디안. 그때는 계속 그 노안이었네. 지금도 인디안 입잖아. 인디안은 원래 40, 50대가 입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거, 아버지 거.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맨날 아버지 인디안 거 맞아. 아버지 거. 한국 사람 인디안인 줄 알았어. 저는 진짜 센 거 입었어. 뭐 입었어? 뭐 입었어? 코모도. 아. 코모도, 코모도. 코모도 비싸다. 대학 때 코모도. 신발은 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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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이만한 거, 장지가 이만한 거. 입고 갔는데 애들이 술렁술렁 했습니다. 옷은 진짜 있는 집이네. 아니, 코모도는 조금 정장이 날씬하게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날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모도. 어릴 때부터 지금도 아마 중재는 할 겁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코모도. 코모도 있어, 코모도. 정장도 많았죠. 그래, 그럼 옷 말고. 옷 말고 신발로 이제 갑시다. 신발로 좀 갑시다. 중간에 약간 반스가 있었죠. 예. 네. 반스? 반스? 반스, 제임스 딘 한번 입어주면 폼 나고. 제임스 딘. 네, 그러다 주병진 씨가 이제. 원래는 반스는 쌍방울이었지. 그치. 백양과 쌍방울 양대사업. 그렇지. 백양과 쌍방울의 완벽한. 네. 누가 승리했죠? 쌍방울. 독점. 쌍방울이 이겼다고 봐야죠. 네. 독점이었는데 거기 제임스 딘이 쑥 들어왔죠. 그렇지. 엄청난 그 히트를 치고. 그때 500억까지 했나고 굉장히 그렇게 엄청났죠. 나중에 헌트도 반스 만들었어요. 헌트. 아, 헌트도 만들었.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주병진 씨가 몰락 해버렸죠. 우리 그때 아까 얘기한 그 좀 끌렁끌렁 애들이 골프에 입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사리바다가 유행했다고. 아, 사리바다. 또 저 반스. 해레본 나간다. 그 박스 팬티. 박스. 사각 팬티. 사각 팬티. 사리바다가 뭐야? 난 이거 처음 들어봤어. 사리바다를 모른다. 나도 몰라요. 지금 사리바다 입고 있는데. 야, 사리바다가 뭐야? 네모 사각 팬티 사리바다라고. 그 어디 무슨 말이에요? 몰라, 우리 그렇게 말했어. 일본 말이 아닐까? 몰라. 뭐 사리바다는 나 진짜 처음 사리바다, 들어봤어. 사리바다. 사리바다라 그랬어요. 사리바다는 당연하게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땐 다 거의 다 삼각 반스 입는데. 그렇지. 이 골프웨어를 입으면서 사각을 입어야. 사각을 입어야 이제 어른으로 가오가 된다. 그럼 뭐 브랄도 시원하고 그렇다고. 방송을 선정적으로 합니까? 아, 진짜 그랬다니까. 쌍방울이 시원하다니까. 그런 사리마다 많이 입었죠. 그 안에 쌍방울도 시원해. 그 브랜드 말고. 미안해 인마. 아, 경상도 경상도 남도는 안 쓰나 보다. 아니 이상한 사각 팬티를 뭐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삼각팬티죠. 뭐 사각팬티. 서리마다 그러잖아. 난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 아, 트렁크라 그랬어? 뭐 사각팬티 또는 트렁크. 아, 트렁크 팬티. 뭐 업섭이잖아. 업섭이. 사리마다도 업섭이지. 아니 사리마다 표준말인데. 뭔가 참 뭐 업섭이잖아. 아니 사리마다는 검색해도 안 나와. 사리마다라니까. 마다. 아, 사리마다. 사리마다. 바다는 무슨 바다. 아, 바다는 무슨. 그거 뭐 화낼 일입니까. 뭐 대단한 단어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다 아는데 혼자. 스님들 돌아가시면 나오는 사리가 많은 그래. 사리마다야. 야 뭐 이거. 아 이게 찾아보니까. 일본어고 일본어 맞죠, 일본, 팬티 맞죠. 사루마다 사루마타 맞네 내 말이 맞네 다 일본말 쓰고 있네 맨날 아니 정세가 묵도는 거의 일본이네 일본이야 거의 야 대단하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요요요 패션 이거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네. 요즘 이제 뉴스에서도 아. 뭐 등골 브레이크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깨스 게스. 아, 게스 정도 입어줘야지. 아, 게스. 국방부. 마리떼스와 프랑스바 조보. 야, 아, 이거. 대단해. 이뜨꾸루, 이뜨꾸루. 아, 이뜨꾸루, 그렇지. 아니, 이게 야, 나 모르겠다. 이게 역사적 순서가 있는데. 재미가 있어. 뱅뱅 이런 거 했잖아, 뱅뱅. 고다시 이런 거 안 했나? 브렌타노. 아니, 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흔히 제일 좋아하는 여성이 뭡니까? 164cm 긴 생머리 여교사가 남자한테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거든. 예예. 통상적으로. 예. 그때 우리는 뭐냐면 상표. 조다시 청바지에 조다시. 나이키 신시는 여학생을 무조건 쫓아가야 돼. 조다시. 아, 조다시. 슈퍼카미타 이거. 로망이지 로망. 그 앞 뭐 앞쪽을 못 봐서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으나 못 따라갔네. 청바지 엉덩이 중앙에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게스. 예. 아, 근데 지금 최욱이 얘기한 건 이런 거야. 사실, 우리 조금,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브렌타노, 그렇지. 언더우드, 그렇지. 헌트. 헌트. 그렇지. 이걸 입었다고? 이랜드, 이랜드. 이랜드 조금 늦게 왔어. 그렇지. 이랜드 조금. 다 이제 이랜드 그룹이잖아. 아,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지. 디피코시. 뭐 이런 거. 디피코시. 디피코시 조금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디피코시 광고. 맞아, 맞아. 그런데, 그때, 좀 있는 집 애들은. 맞아, 맞아. 게스. 게스. 아, 게스. 인터크루. 인터크루. 아, 인터크루가 또 짝퉁이 있어가지고요. 아, 인터크루는 약간 뒤입니다. 약간 뒤에요? 인터크루는 네. 그래도 굉장히 고급이야. 아주 비싸요. 아, 비싸지, 그러면. 네. 비싸. 짝퉁 많았다니까.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네. 범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크루는 이제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갑자기 유행을 해버렸어요. 아. 근데, 아, 그거를 정품을 살려면 너무 비싼 거야. 비싸지. 그래서 비싸지. 부산에. 제가 울산 살았는데 아. 부산에 국제시장까지 가야 돼요. 많이 갔네. 아. 가면은 짝퉁을 파는데 네. 짝퉁을 사오면 이 나쁜 놈들이 검사를 해요. 얘가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이 정품인지 이게 짝퉁인지 검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네. 그 검사 기법이 안에 그 택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아. 위에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짝퉁은 그게 안 달려 있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에서 달고 집에서 혼자 내삭받는지라는 기억이 있어. 아빠 도장 찍고 야 그럼 내 자신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촬영하더라고. 그 슬프지. 어. 와. 대소스가 다 들어가는 거야. 슬펐어. 그리고 네. 반에서 보면 그걸 아유. 꼭 검사는 굉장히 누가 국가기관 해준 거 아닌데 네. 공인된 듯한 그런 새끼들이 있어. 있어 이 새끼들. 그 새끼가 얘기 안 해주면 아웃이야. 나이키 신고 갔는데도 이 새끼 아. 나이스 신고 왔군. 아웃되는 거 아니야. 그 정말 공신력 대단한 거 있어.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거 많이 입었어요. 아야 있는 집 자식이니까. 리바이스 이하로는 안 입었어요. 리바이스도 비싸. 리바이스. 나는 핀토스 이따 거 안 입었어요. 아, 핀토스. 참고 아 핀토스. 핀토스. 아 야구단도 힘들었잖아. 핀토스 입었지. 야 신발 같은 거를 보면 지금 나이스 얘기 나오는데 나이키 상표에 동그라미 치는 게 나이스잖아요. 신발도 이게 되게 나이키를 신는 애들이 저희 반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한 5년 전 기억으로도 그땐 타이거지. 나이키가 뭐? 타이거. 타이거도 아, 있지. 타이거도 있지. 나이스가 월드컵 아닙니까? 슬픈 표정 하지마. 타이거가 있잖아. 타이거가 있잖아. 나이키가 그때 뭐 가격으로도 한 3-4만 원 나이키를 한번 사잖아요. 살 수가 없어 3-4만 원 아니 그 사게 되면 그거 다 떨어질 까지 그걸 신어요. 그렇지. 네. 아이 새끼 옷에 반응 좋아하는데 갑자기 신발을 쳐들어가고 다 깨고 티피코시. 일단 바지 입고 티피코시. 옷에 대해서 그럼 한 번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조금 전에 이제 뭐 인터크루 그리고 뭐 닉스
닉스. 이거는 이제 초고가입니다. 닉스. 자기 상상을 초월합니다. 닉스. 그리고 아까 마르떼 나왔잖아요. 프랑스 저버. 네. 그 이름도 외우기도 어려운 거죠. 저버. 그건 모르겠어. 여기 앞에 앞에 점표가 딱 나와요. 그거는 앞에 접어야 돼. 이제 그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접어야 돼. 좀 이렇게 도시적인. 아.